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최근에 이제 공개된 정보를 보면 그 당시에 고 이대준 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거, 그리고 뭐 방수복을 챙겨 입지 않았다는 거, 동료 이제 공무원들의 증언들이 막 공개됐잖아요, 최근에야. 근데 이 증언을 보면은 월북이 아니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 같은 사실들, 그러니까 방수복을 안 챙겨갔다,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, 또 선실에 더 좋은 구명조끼가 있었다, 이런 초기 수사의 진술들이 2년 전에는 유가족분들에게도 공개가 안 됐던 건가요, 이런 게? 그렇죠.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던 거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항소를 한 거고요.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직원들 통해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걸 전해 들은 거지. 네. 직접적으로 해경으로부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죠. 그리고 남편이 근무 중에 운동하시는 건 제가 더욱 잘 알거든요. 갑판이 미끄러워서 절대 슬리퍼 안 신습니다. 그리고 언론에는 자꾸 그 슬리퍼가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데 나란히 있지 않았고요. 굵은 파주 밑에 깔려 있었고 슬리퍼 위에는 먼지가 있었어요. 신었다고 할수 없는 상태 신발이에요. 네. 네, 그런 거를 다 모두 나란히 있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 같은 진술이 2년 전에 공개됐으면 월북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더 실렸을 텐데, 이런 것들을 2년 전에 공개를 안 하고 가족분들에게도 안 알려주고 숨겼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, 상식적으로.